자, 다음 사연은 또 뭐죠?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스님들께 제 고민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저는 제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를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막내 도련님 장가 때문에 가족여행을 다 가게 되었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안하고 화가 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함께 사는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아들이 이런 아빠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나는 어쩌면 우리 스님들, 특히 주지 스님들이 자칫 이제 어떤 경우에 저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편이 저 근본적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그 부인에게 그렇게 기분 나쁠까라고 하는 인식을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여튼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님들도 뭐 저 종무원들이나 하여튼 이런 경우에 뭐 잘해준다고 하는데 밑에서 보면은 영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두 분 다 결혼 안 하시길 천만다행입니다. 그 소리도 자주 들어요. 혹시라도 두 분 결혼하셨으면 지금 내가 두 분과 이렇게 인연된 가족들한테 이 질문을 답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어떤 전통적으로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 중심이고 이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상하 개념이 주도 거의 전반이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등 관계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오히려 이제 아내의 입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배려하고 소통하기보다는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어떤 관습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러나 아내는 이미 감각이 그런 옛날의 그 기준이 아니라 현재 내지는 미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그리고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게 있으니까 볼 때는 이거는 해결책이 결과적으로도 많은 대화 부부 간에 끝없이 대화하는 거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런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실 언어를 구사를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말을 잘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 잘 못하는 남편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부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부인이 남편이 그런 마음을 좀 말 잘 못하니까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살살 구슬려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좀 구슬러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은 다음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송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듣기만 한다면 뭔가 남편 보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아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아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겠는데 지금 이 방송을 남편이 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국은 질문하신 분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거죠. 남편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참회하기를 저는 먼저 이제 권유합니다. 참회는 어떤 경우냐면 언젠가부터 남편이 말을 좀 거칠게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내의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큰 저항이 일어나고 저항은 때때로 반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남편에 대한 무시와 또 자포자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일어났을 건데 이런 감정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한은 남편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감정과 감정, 가슴과 가슴이 만나지지 않는 거죠. 남편의 공격적인 비수와 나의 그 방어 방패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참회부터 하십시오. 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나에게 당신이 예를 들면 그 당신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좀 더 배려해 주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다시금 투사했던 것에 대한 반성 또 내가 혹시 내 행동에서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던 데 대한 또는 당신의 말을 안아주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을 하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제가 해드리는 조언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예속된 삶이 아니라 당신이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당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고 당신의 표정도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정갈한 가정을 한 번 더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의 존중해주지 않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한은 당신은 매우 인상 쓰고 있을 것이고 당신의 어떤 모습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참회와 당신 자신의 어떤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하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뭔 얘기예요? 저는 저번에 그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 여행 있잖아요. 네. 어떤 여행은 이제 그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 되고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너무 달라. 그래서 몇 년간 그 짧은 여행이었는데 다시 안 보게 되는 이런 여행이 있고 또 요즘에 그 TV에서 뭐 어떤 여행을 그 관계 안 좋은 관계 뭐 부자지간이나 여기를 또 여행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여행은 이제 오히려 그 다름을 그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또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 우리한테 같은 여행인데 그래서 그 우리 이분도 그 같이 함께 가는 어찌 보면 인생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길을 좀 이렇게 다름을 서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이러는 여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만 있으면 그 여행길이 참 끝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그 내 잘 아는 분이 그 부부간에 아침에 한 3, 40분 1시간 매일 대화를 한대요. 그거를 철칙같이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얘기를 그냥 얘기한대요. 근데 그 부부가 그런 어떤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들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굉장히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걸 보고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삶이다.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은 문제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다.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매일 해야 돼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봉원사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50대 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불교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작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남편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남편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절에 함께 오더라도
항상 차에만 있지 절대로 법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불교를 믿어보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스님, 우리 남편에게 불륜이 닿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절에도 이제 다란의 기도가 전에는 뭐 밤 1시부터 이제 11시부터 밤 1시까지 요즘은 조금 이제 당겨서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보살님을 차에 태워서 절에까지는 오는데 차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니까 차에서 2시간을 앉아 있는 게 여간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겨워서 도대체 뭘 하길래 2시간을 저러고 있나 이러고 이제 바깥에 와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뭐 다 이제 심효자고 대달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나 이런 호기심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같이 절에 오는 정도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희망이 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예. 큰 발전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사찰마다 스님들 다 겪어보셨을 텐데 네,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차 속에서 차를 지키는 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사님들을 법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금방 모셔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장면을 네. 그 거사님이 볼 수 있었으면 네. 또 스님 느낀 것처럼 그런 감동을 그 거사님이 느낄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해남사에서 그 교리 공부하는 공부 모임에서 이번에 제가 우리 불자들한테 줬던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혼자 하는 30분, 함께 하는 7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처음에 절에 오신 분들이 부처님을 형식으로 만나지 말자. 절하는 방법, 향을 피우는 방법에 더 집중하기보다도 혼자서 최소한 부처님과 한 30분 정도는 마주대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혼자서 30분 동안 법당에서 머물러 보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자신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 뭐 이제 사실은 남편이 될 거예요. 주로 이제 여성 불자들은 남편이 될 텐데 그런 남편들과 함께 법당에서 7분 이상 머물러 보기를 숙제로 줬습니다. 최소한 7분 정도를 법당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 절을 하기도 좋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고 두리번거려도 좋은데 최소한 7분 이상을 법당에서 머물러 있어 봐야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부처님과의 어떤 만남의 틈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숙제를 주고 있는데 뭐 이제 스님들도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숙제도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절마다 이제 절의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그 환경을 어찌 보면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림 스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잔디 운동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거사님들이 아까처럼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좀 그래서 공차로 오라고 지금 요새 축구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드디어. 예. 그러니까 일단 공차로 오는 건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같이 공을 차면서 서로 안면을 트고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가 공만 찰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를 아까 뭐 30분과 7분 얘기를 했듯이 공을 30분 찬다면 진짜 한 7분은 같이 우리가 그래도 반야신경이라도 하자 이렇게 서서히 어떤 계기를 찾고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님들도 오라 오라고만 해서는 이게 안 된다. 올 수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 계기, 조건을 우리들 스님들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어놓고 오라. 왔을 때 그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했던 계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우리 스님들이 해가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법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잔디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축구를 할 수 있게만 장만 열어주면 그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체육에 등산 다음으로 많거든요. 근데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는 축구장이 있는 저를 항상 그게 꿈꿨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여름만 좀 자다가도 나와서 새벽 잠자고 나와서 운동하러 오거든요. 한인 스님은 기승전 축구 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산내 암자에 있을 때, 산사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남자 불자들이 더 이렇게 접근이 쉬워요. 근데 등산 오니까. 등산을 통해서 와서 잠깐 법당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또 참배하고 가기도 하는데 도심 사찰에서는 오히려 남성 불자들이 접근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 환경적인 조건을 역시나 뭐 여러 가지 그 신행 일정 또 남자들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아마 관건일 거다 생각합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불교계의 과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살님은 노력하고 우리 스님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곧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축구 얘기하고 싶어요. 축구 이야기를 막아보고 싶은 말문이 막히시는.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금방 이제 남편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전법의 의지고 그게 어찌 보면 스님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애정이나 열정이 느껴지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 이것이 그 1차적인 우선을 두고 그렇죠. 그 이제 어떤 그런 전법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아까도 보면 약간 그것이 안 되니까 약간 짜증나는 듯한 그 표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시고 그 전법은 나중에 2년 되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50대 보살님이신데 연세가 조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조금 들어가시는 목소리신데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호르몬이 바뀐다고 여성화되고 또 여성들은 남성화되는 그래서 또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게 여성들의 마음이고 또 가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 남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으면은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하림 스님 말씀처럼 종교는 사실은 두 번째일 수 있어. 부부 간의 어떤 그런 마음의 대화, 갈등 이것을 먼저 해소한 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절에 오시면서 친밀하게 또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저는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러면. 스님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네 분 스님이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집에 들어오면 말을 잘 안 해요. 평소에는 다정한 성격인데 애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혼자 지내려고 해요. 잘 묻지도 않고 웬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요. 많이 우울해 보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무슨 일 있느냐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도 남편은 그냥 별일 아니라고만 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회사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네요. 남자들도 갱년기를 걷는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남편도 남성 우울증에 걸린 것인지 걱정됩니다. 부부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뿡뿡대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좀 서운해요. 자존심이 강한 우리 남편은 제가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둬야 하는 게 좋은지 힘들어하는 남편 겉으로 제가 다가가는 게 좋을런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보니까 전에 어떤 글이 뭐 생각나는데 부인이 그 남편이 이제 젊은 부부였나 봐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그 고민이 있는 줄 알고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 부인이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아, 왜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한테 어떤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네. 않고 아, 뭐 온갖 그래갖고 뭐 혹시 뭐 우울증 걸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자기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리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아마 훨씬 더 큰 뭐 다른 걸 하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살님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 남성과 여성의 생각 구조가 좀 다를 네. 때가 많다는 걸 느껴요. 스님들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스님들께서는 이런 어떤 아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구나. 딱 직관한다고 해야 좋은 표현으로 바로 직관해 버리세요. 저 네. 연세쯤 되면 네. 아마 그 보살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우울증에 그 접촉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하고 또 그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집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 때문에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행사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저녁 공양 이후 시간에는 진짜 이제 텅 빈 어떤 충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뭐 전화도 대화도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고요히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과 그 시간이어서 오는 거기에서 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경우가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저분이 그 기간이 진짜 오래되어서 진짜 길어졌을 때는 우리가 뭔가의 어떤 치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뭐 한 달 안에 뭐 적어도 어떤 며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거라면 그거는 좀 그냥 놔주는 것이 예, 무관심이 관심일 수 있다. 신도님들한테 숙제 내주는 숙제 중에 저질러라라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질러라. 저질러라라는 말은 뭐 이렇게 그 내가 평소 때 하지 않았던 익숙한 것을부터 좀 벗어나서 저질러 보기. 근데 뭐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고 맨날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 20-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때때로 지금쯤 이렇게 분위기를 좀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아내가 조금 다른 모습의 분위기를 저질러 보는 방법, 뭐 같이 차를 마시러 이제 분위기가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마신다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법,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대화를 조금 분위기가 전환된 내용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작은 변화지만 뭐 테이블 위치를 한번 바꿔보든지 소파 위치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작은 물건이라도 새로운 거를 뭐 갖다 놓으면
그 이제 호기심이 그 핸드폰에서 마음을 어디 붙일 데가 없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속에 빠져들잖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호기심이 갈만한 뭐 물건이나 아까 말씀처럼 분위기를 좀 바꿔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관심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대화도 좀씩 시작이 되고. 대개 부부들이 그랬을 때 그 어떤 경직되어진 그 가정의 분위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녀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갈등 구조를 화해와 어떤 화목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직접적으로 부부지간의 어떤 상황이나 노력보다도 자녀들의 어떤 상황과 노력이 어떤 때는 더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니까 단순히 요 얘기만 딱 듣고 우리가 뭐 만능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 각도로 볼 때 각오를 바꿔보는 방법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자녀들의 역할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곁에 있어주고 그냥 바라봐주고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아주 가벼운 그런 터치 뭐 솜털처럼 그런 옆에 이때 좀 가벼운 존재로 가만히 바라봐주면 이제 회복하는 자생력 이제 기운을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면 그게 저희도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힘들 때 매번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네.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사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데 빈트가 좀 잘 안 맞아. 손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도 받아주실 것 같아서 용기내어 봅니다. 저는 결혼 19년차 주부입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다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아픔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내려놓게 되더군요. 그런데 최근 우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이가 없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 식사하거나 모임 갖는 일이 많고 저는 제대로 대충 끼니를 때우다 보니 함께 대화할 시간도 만나 얼굴 볼 기회도 줄어드네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갈수록 서로 대면대면해져서 거리감마저 생길 지경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계기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텐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아주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지금 그 질문 주신 물자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나와 남편 사이에 조금은 더 이렇게 건조해져가는 이유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데 그 생각이 좀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젊은 시절에야 그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이제 그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열심히 살다가 어느 때가 되고 나면 좀 익숙해져 가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각자의 생활들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서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좀 굉장히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작은 충돌이라도 생기면 그 예전에는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자꾸 이제 요구하게 되고 또 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문제로 모든 것을 몰아가기보다 스님 얘기처럼 그것을 이제는 그냥 접고 그건 이제 인생 속에서 다시 얘기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접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신세대들은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또 결혼을 한 후라도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부부들도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꾸 그 안에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원인으로 보고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세태도 한번 바라보고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년 되셨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은 보살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가 없는 것이 스님들 말씀처럼 그것이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좀
두 분의 마음을 합쳐서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거사님과 한번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고 우리 이 모든 문제들이 대화 부족에서 소통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더 좋은 뭐 정말 그런 모임이나 술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안에서 이렇게 보살님 혼자서 마음 힘들어 하시고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이 거사님 함께 이 방송을 보신다면 대화할 시간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뭐 취미라든지 또 신의 활동이라든지를 통해서 관계 사실은 위기일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잘 극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족을 보면 대부분 아이 중심으로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는 집의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오히려 대화가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순조롭게 잘 크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대화가 너무 적어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부부도 그런 대화의 거리가 너무 이제 없었겠죠. 아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뭐 소곤식이지만 또 부모님에게 그런 역할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19년 결혼하고 19년 동안 어쩌면 저 두 부부는 당신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집착하고 살지는 않았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아, 난 부족해 아이가 없어서 우리는 뭔가 조마조마한 이런 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함께 영화를 본다거나 함께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아이를 키우는 에너지를 당신 두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지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이를 놓고 볼 때 지금 삶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이나 생각이 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남편을 아기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남편을 왼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자식과 남편이 어느 정도 삶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이 가느냐라고 하니까 왼수 같아도 남편 쪽으로 간다. 마지막 삶의 어떤 시간대로 가가면 자식보다는 남편의 부부가 더 의지하고 가는 것이 긴 시간 남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분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목표를 좀 수정을 하고 만춘 씨님이 얘기했듯이 자식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솔한 고민과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마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만 더 이렇게 당부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 질문하신 분만의 사례가 아니라 그 중년 부부들이 다양하게 겪는 일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갈등의 대상을 항상 이렇게 남편 또는 아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는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더 향기로워야 하고 당신이 더 좀 꽃처럼 피어나야만 그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어지지 상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거나 내가 이 관계를 뭐 해결해 가기 위해서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건조해져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취미 활동을 해보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설정해 봄으로 통해서 내가 다시금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랬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개선되기 쉽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연세도 들어가면서 의지할 때가 이제 아까 부부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소재거리가 뭐 아들 외에는 이제 소재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남편이 아까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해줘야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부부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의도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싶어요. 어느 관계에서든지. 그러다 보면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또 마음속에 아픔인데 드러내서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 내주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스님, 저는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조용해서 평소 큰소리 한번 내는 법 없죠. 친절하고 매사가 야무진 아내.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가겠다고 전화하면 아내는 속으로는 안 좋아하면서도 말로는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부드럽게 조근조근 설명합니다. 왜 제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왜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하는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럼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어요. 매사가 이런 식이다 보니 저는 제 생각보다는 아내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친구랑 못 놀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아내를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변을 보며 웃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절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 같아요. 아내는 자신은 절대로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아내의 부드러운 말에서 강요를 느껴요. 아내가 화를 안 내니까 저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참다 보니 점점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공감하시나요, 스님? 아니, 이분 그거 말씀하시는 것도 그 감정이 그 굉장히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에 그 감정이 담겨져 있다. 높낮이가 없어. 조금 답답한 감정이. 네. 어쩌면 사실은 그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예, 가끔 제가 아마 그래서 제가 공감하시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불자님들을 대하면서 또는 누군가의 어떤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면서 마치 나 자신의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요즘은 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조금 젊었을 때는 그 어떤 젊은 불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스님들은 항상 가르치려고만 해요? 왜 우리들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매번 당신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만 합니까?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지금 그 사례는 좀 다를지 몰라도 스님들한테서도 저런 그 정말 차분하게 남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은 자신의 입장만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말이 있고 뜻이 있거든요. 말이 차분한 것이지 뜻이 차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은 차분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감정은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 그 소원 굉장히 그 강한 에너지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중에서 보면 조금 화났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진짜 화가 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차분해지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마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하게 느끼는 건 사실이겠다. 숨 막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성적인 게 발달이 돼 있고 남자는 감성적인 게 좀 발달이 또 반대인 집안도 있더라고요.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소통이 이제 그 다 나름대로 나는 감성적인 소통을 원하고 뭐 울고 싶으면 울고 뭐 또 이제 그런 걸 원하잖아요 상대방에게.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그런 것을 이성적인 걸로만 많이 하니까 감성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봐주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절에서 만나는 이렇게 불자들한테 하는 말로 그 부드러운 감옥을 가졌군요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드러운 감옥이라는 말은 이제 방금 저 사례와 같은 건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다 허용해주는 듯해요. 다 허용해주는 듯하지만 언제나 그 허용의 범위는 자기가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만 허용을 합니다. 뭐 들어도 주고 마치 술을 먹고 와도 뭐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느낌에서는 마음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 거죠. 저렇게 남들을 다 허용해 줄 것 같이 하면서 그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은 본인이 굉장히 완벽해져 있을 때, 이때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부드러운 감옥에 갇힐 것 같은 거예요. 딱딱한 감옥이라면 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이라고 할 텐데, 이 부드러운 감옥 속에 있다 보니까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말이 정말 정당한 것 같은데 뭔가 나로서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종종 부드러운 감옥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 계속 살았어요? 아니, 그런 사례들을 본다고.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을 수 없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이 동그랗지만 남편이 하는 생각은 네모일 수 있잖아요. 자꾸 내 동그란 것에 맞추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겠죠. 아마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제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부인 입장이 맞아 이제. 또 남편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이제 그 당신 부인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남편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들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제. 그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왜 힘들어 하냐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인 입장은. 그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사례를 저도 보긴 봤는데 이제 그런 게 그 이제 지금처럼 남편은 감성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말은 부인 말이 맞는데 기분은 그리 좋지 않은 거라. 남자는 또 자존감이 굉장히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으로 맞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이쪽은 기분이 좋아야 이제 다 만사 오케이인 거라. 기분만 좋으면은.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서로 중요한 것이 다르구나, 가치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시작해야 될, 아주 꼭 해야 될 이제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사례들은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뭐 발생된 일이겠지만 많은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저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아이들의 세대와 부모의 세대와 이렇게 네. 그 다른데 부모의 세대가 항상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마치 자상한 부모, 너희들을 사랑하는 엄마이면서 아이들을 묶으려고 하는. 확실한 건 스님은 종무소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종무소는 종무소 나름의 애환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쯤에서 예. 자, 이쯤에서 다음 사연도 한번 볼까요?